근지엄 모바일 갑자기 개빡십니다. 기분이 꿀꿀해요. 뭐든 집어다가 다 때려부수고 싶을 때면 저는 늘 근지 모바일을 킵니다. 아 근지엄 모바일, 현실에서 낯사인 우리라도 이 근지엄 모바일에서는 풍채 좋은 현역 장병들을 고붕처럼 부릴 수 있습니다. 육군의 꽃 보병, 보병 중에 날랜 새끼들만 모아놓은 돌격병, 유탄 펑펑 유탄 발사병, 영웅은 되지지 않아요 의무병, 맨날 뒤쳐 숨어서 쏘는 저격수, 그 외 가지각색 근육 덩어리들까지 싹 다 제 고붕들입니다. 긴 말 필요 있습니까? 여러 가지 존나 재밌는 개꿀잼 모드들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PVP, 사람이 사람을 때려잡는 게 가장 찰진 법 투입. 세상에 두돈반입니다. 미필자분들은 곧 경험하시겠지만 저거 뒷자리 승차감이 개질이거든요. 비프 정도로 달리다가 한 번 덜컹거리면 28개 치아 중에 절반도 채 남지 않는다는 전설의 승차감. 뭔 경운기 마냥 달달달거리는 소리까지 잘 재현해 놓았군요. 정말 소름이 돋아버리는 고증입니다. 아 근지엄 모바일, 광고주님께서 뛰어난 전략성이 마케팅 포인트라 하셨는데 그딴 게 어딨습니까? 보병만 존나게 뽑기, 닥치고 약진 앞으로. 안되면 되게 하라. 다시 한번 닥치고 약진 앞으로. 이 학습 능력 없는 멍청한 패급 보병놈들, 할 줄 아는 게 냅다 뛰다 총 처맞고 세상 하직하기예요. 하지만 근지음 모바일에는 이 멍청한 놈들 데리고도 이길 수 있게끔 개쩌는 스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먼저 미사일, 적진 쳐들어갈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저렇게 안락한 천막 속에서 대자로 놓은 채 발가락으로 방아쇠 당기는 개꿀 빨러들인데 저런 새끼들 뚝배기 박살내는 훌륭한 대화수단입니다. 다음은 개새끼 최루탄. 이 기침 소리가 들리십니까? 후추향 가득 담긴 최루탄 내음이 말초 신경을 비좁고 있을 때 개같이 총알 갈기게 싸가지없게 면전에 총구들이 미는 적든 놈들이 최루탄 처맞고 내는 기침 소리는 아주 그냥 수면 ASMR이 따로 없습니다. 리얼 맛돌이에요. 그리고 이 게임에 소름 돋는 고증을 엿볼 수 있는 스킬, 집결 깃발. 이 펄럭이는 퍼런 깃발을 사용하면 깃발이 꽂힌 곳으로 병사들이 뇌를 빼고 돌진을 시전합니다. 이것 좀 보십시오. 벌집피자가 되는 와중에도 존나게 달리고 있어요. 지금 얘네들도 달리면서 지들이 하는 행동이 심히 멍청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? 까라면 까야지. 약진 앞으로! 깃발 이름을 집결깃발이 아니라 부조리깃발로 바꾸는 게 어떠십니까, 광고주님? 대가리 받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지엄 모바일, 이렇게 명장이 진두지휘하더라도 빡대가리 보병들이 보통 빡대가리들이 아니라 전황이 뒤집히진 않습니다. 병력 구성 그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죠. 너희 사랑 나의 사랑 유탄 발사병. 제가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해본 결과 보병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. 이 친구가 진또백의 맛돌입니다. 얘만 뽑으면 됩니다. 실컷 때려봤으니 이제는 실컷 쳐맞아 봅시다. 공수교대에 들어가자. 조금만 있으면 이 평화롭고 귀엽고 소중한 제 기지를 유린하려는 개더러운 악적들이 무리지어 나타날 예정입니다. 장애물을 설치해서 최대한 악적놈들을 지연시켜야 하는데 신들린 창의력으로 예술가의 혼을 담아 상대편 나가리에서 게임 먹같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해주죠. 작품명 넌 못 지나간다 이 새끼야. 작전 브리핑 들어갑니다. 일단 적팀놈들 제 닉네임 보고 이 새끼 만만하다 생각해서 무지성으로 쳐들어올 겁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코너에 대기하고 있던 화염통이 인생은 실전이다를 외치며 폭발. 바로 통구이 바베큐. 선발대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걸 목격하며 어찌어찌 전진하였으나 코너 속에 숨어있던 낭큼한 화약통이 깜찍한 애교를 부리며 2차 통구이 바베큐. 그렇게 뜨끈하게 불금한 파티 조지고 있을 때 일제히 사격 개시로 족쳐버리면 이건 랭크가 와도 못 들습니다. 제 필생의 역작이에요. 작품명 넌 못 지나간다 이 새끼야. 작전은 완벽합니다. 실전 들어가자. 첫 번째 화약통에서 반 정도 썰려 나갈 겁니다. 아니, 야이씨, 당황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 화약통 근처에서 무조건 개싸움 일어나니까 빵빵 터질 거예요. 왜 우리 팀만 터져버리고 적 팀 놈들은 멀쩡한 겁니까? 바로 이겁니다. 불은 도트뎀이거든요. 너희 사랑 나의 사랑 유탄 한발 추가. 첫 웨이브 존나이지. 그런데 대가리에 떠있는 표시 저거 미사일인가요? 맞네요. 개같은거. 사육사가 집을 허물어서 개빡친 비버의 심정이 이러할까. 솔직히 미사일은 저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난 광고 받았잖아. 진짜 개너무하네. 벌써부터 스킬 쓰면 후반에 털려서 무조건 아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. 울타리가 벗겨져서 지금 반주만 입고 있는 기분이에요. 처먹어라 후추탄. 아니 이 새끼 진짜 너무하네. 니만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? 자꾸 감정적으로 스킬을 남발하면 안 되는데 상대가 여간 띠꺼워야지 말입니다. 이제 웨이브 3 절반 넘게 왔습니다. 정말 개같이 도 몰려오는군요. 아직입니다. 아직이에요. 기다려야 합니다. 지금이니! 웨이브 4. 병력은 이미 다 털렸습니다. 이제부터는 스킬을 신중을 가해 써야 하죠. 적진 중심부에 공중지원 요청. 파일럿 이 새끼 음주비행입니다. 다음 스킬 돌 때까지 후추탄으로 시간을 좀 벌면. 신검 3등급 이상이 떠버려 강제 징집된 현역들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. 싱글벙글 첫 투입하자마자 1초만 돼 임무 종료. 하지만 청춘들이 바스라지만 시간을 벌어준 덕에 허수아비 쿨타임이 돌았습니다. 필드에 설치하는 순간 광역 도발이 걸리는데 이 녀석이 미사일 쿨타임 돌 때까지만 버텨주면 게임 아직 모릅니다. 허수아비 설치!
얜 왜 만든 거야?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팀키를 유도할 수도 있더군요. 빡대가리 마냥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어요. 일단 후추탄으로 눈깔 못 뜨게 하고 미사일만 쿨 돌면 됩니다. 한 방이면 게임 끝이에요. 지금이니 정말 처절한 승리군요. 앞서 쓰러져간 용맹한 청춘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. 그런데 왜 안 끝나죠? 너는 게임 다 끝났는데 왜 나왔니? 아, 나이 씨. 2015년 플레이스테이션에 출시된 불굴의 전설의 굴지의 신명작 건재배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은지음 모바일. 지금 당장 조져보자.